내 신명님을 드릴 순 없잖아요. 이게 물건이 아니라 신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예,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미래직상담소 고임의 박진우입니다. 선생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. 금낭화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복이 좀 달아나는 물건, 뭐 칼, 가위 이런 것도 네네. 해당되고. 네네. 저는 이런 거 어때요? 우리 다 안경을 착용하고 있잖아요. 네. 안경을 만약에 중고로 샀어. 네. 그런 건 어때요? 사람이랑 되게 밀접해 있잖아. 항상 네. 착용돼 있고. 그러면 비방을 하셔야 돼요. 비장. 이게 새로 된 물건이잖아요. 네. 그리고 중고잖아요. 네. 근데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. 그래서 꼭 가지고 싶어. 그러면 일단 구입을 해서 종이에. 종이에. 빨간 매직으로. 빨간 매직으로. 왕자를 써요. 왕자를. 네. 그리고. 그거를 풀을 사용하지 말고 밥을 으깨요. 고춧가루를 약간 섞어. 그 다음에 거기다 붙여. 안경에다. 안경에다가? 어. 화장실에 네. 봉다리를 싸가지고 한 3일, 4일 정도 두시는 거예요.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? 혼자만 하세요. 지금 다 보고 있는데? 그렇게 두시면 웬만한 비방책은 되기 때문에 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안경뿐만이 아니라 옷이나 네. 가구나 그런 것도 다 통틀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찝찝하다 싶으면 비방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다. 그 안경 매콤하겠는데 고춧가루 때문에. 지금 보시는 분들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복이 달아나는 물건은 고가구나 항아리를 잘못 들어와도 항아리. 집안이 뒤집혀요. 근데 요새는 항아리를 많이 안 쓰니까 쌀독이라 그럴까요? 흙으로 되어 있는 독. 꽃병. 어, 그치. 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잘못 들어오면은 뒤집어져요. 그리고 거울도 위치가 안 맞으면 복이 달아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거울도 조심해야 되고. 네, 거울은 위치를 잘 선척을 해서 네. 거셔야 된다. 그리고 좀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것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좋은 기운 불러들이는 거 되게 많죠.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. 뭐요, 뭐 거북이, 돼지, 네. 해바라기 액자, 네. 돔나무 네. 이런 거를 많이들 제품들을 알고 계시는데 네. 그것만 집안에 준다고 해서 복이 오지는 않아요. 더 중요한 게 있어. 어떻게 그거를 활용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집안에 복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복은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세요? 현관이나 창문? 현관, 창문? 그쪽으로 복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환기를 잘 시켜야 되고 청소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특히 세 곳이 중요해요. 현관, 네. 주방, 네. 화장실. 이 세 곳을 청소를 굉장히 잘 하셔야지 네. 복이 들어오는데 막힘이 없이 잘 들어오고 안 좋은 기운들은 바깥으로 뺄 수 있거든. 그래서 집안 정리를 하신 다음에 해바라기 액자나 돼지나 그런 조각상 같은 거를 두셔야지 절대로 복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이거 별도로 하나 여쭤볼게요. 발렌타인데이, 화이트데이 있잖아요. 네. 그때 초콜릿과 함께 선물을 주고 싶어. 네. 어떤 선물이 제일 좋고 어떤 선물은 안 되는지. 그거는 연인들한테 주는 선물이잖아요. 네. 연인들한테 주는 선물은 자꾸 반짝반짝하고 좀 그런 거 좋아하세요. 아, 예.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시계가 뭐 이런 거 좋아하시지. 피해야 되는 거는. 피해야 되는 거. 이게 중요해. 피해야 되는 거. 여자분의, 남자분의 취향을 잘 선택을 하셔서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. 자, 잘 들으세요. 이거 뭐 기념일도 되고 뭐 네네. 100일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. 네. 피해야 되는 거 뭐 신발이나 손수건이나 막 신발. 그런 거 있잖아. 네. 그런 거는 모든 분을 다 아시는 거고 네. 조각 날 수 있는 거, 깨질 수 있는 거. 유리 제품이나 네. 뭐 장식품이라도 좀 네. 유리로 된 거, 도자기로 된 거,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이쁘다고 아기자기하다고 선물을 해주는 마음은 있겠으나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제를 하시고 튼튼한 거, 금붙이, 반짝거리는 거. 야, 오빠 내 마음이야 100일 선물 고려 청자 딱. 이거 왜 가지고 오신 거예요? 이거요. 네. 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. 이게 무구라고 하시는데 네. 이 무구는 그냥 물건이 아니라 신의 기운이 깃들고 있기 때문에 네. 신령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럼 부채 저 탐나니까 하나 선물로 주세요 하면? 안 되죠. 뭐야? 내 신명님을 드릴 순 없잖아요.
이게 물건이 아니라 신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예,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탐내서도 안 됩니다. 아, 그러니까 선물이 다 같은 선물이 아닙니다. 아, 그럼요. 예, 절대 해서는 안 될 선물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. 지금까지 금나무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하나만 줘요.